오랜만에 라이브 키는데요. 한 10분 정도 라이브를 하려고 하고, 이제 10분 후에 제가 3년 반 만에 정규 2집을 내요. 그래서 찾고 3,000명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Thank you for coming in. I'm gonna do this live for 10 minutes and 10 minutes only because in about 10 minutes, my second LP, But For Now Leave Me Alone, is dropping on all streaming platforms. So make sure y'all check it out. As soon as it comes out, I want y'all to just run it up, please. And there's gonna be a sick music video that's coming out for Zombies and Tipsy. It's a combined music video, and I think this music video is by far the best work I've ever made and my team made. So 이제 6시가 되면 제 정규 2집이 나오고요. 13곡이고 타이틀은 지금 공개되어 있는 옆이팅, Zombies, 좀비스, 그리고 Tipsy. 3곡인데 좀비스랑 Tipsy는 뮤직비디오가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는 제가 여태까지 찍었던 뮤직비디오 중에서도 제일 제 생각엔 돈을 일단 제일 많이 태웠고 그리고 그만큼 좀 되게 예쁘게 잘, 정말 멋있게, 그리고 저도 진짜 열심히 했고 저희 스태프분들, 직원분들 다 열심히 한 작업이라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뮤직비디오고, 이번 앨범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진짜 완전 제가 제 취향대로만 만들었어요. 완전 제 취향대로만 만들었고, 그래서 뭐 살짝 뭐 걱정 아닌 걱정은 이제 너무 제 취향대로 만들었다 보니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제 음악 들어주시고 저랑 어쨌든 취향을 공유해 주셨으니까 좋아해 주실 거라 믿고, 어떤 곡이 좀 제일 본인의 취향에 맞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뭐 댓글로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발매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거 관련된 프로모션 및 뭐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이 공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딱 7분 남았네. 질문들을 좀 봐야 되는데 좀 할게요. 딱 7분만. 하이뮤직과 계약하신 지 이제 얼마 됐냐고요? 제가 5년 된 것 같은데?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5년 정도 했고 재계약을 두 번 했어요. 최근에 한 번 하고, 이제 민식이 CK랑 우기랑 JB는 이제 재계약을 안 한 케이스고, 이제 저랑 그룹 이름은 그때 시기가 같았는데 그때 저희는 재계약을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저는 재계약을 두 번 했습니다. 정규 피지컬 나오나요? 당연히 나오고요. 내일, 네, 좀 더 자세한 건 내일 알려드릴게요. 정말 진짜 예쁘게, 네,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로. 저희 크리에이티브 그 팀이 진짜 영혼에 갈아 넣은 정규 피지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곡은 아무래도, 이걸 어떻게 부르지? 못 고르겠는데요. 진짜 못 고르겠는데요. 뮤직비디오 여주인공 필요 없나요? 그리고 나이가 34살이어도 괜찮나요? 뭐 상관없죠. 네, 라고 김장민 씨가 물어봤는데요. 네, 근데 일단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김장민 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Concert. 질문이 안 돼. Concert in Indonesia, when?
Hopefully very soon. Hopefully very soon. I'm definitely planning to do more shows outside of Korea. Of course, in Korea, I'm doing a lot of shows and festivals here, but I definitely want to move out and, you know, have, you know, give you guys, you know, a very good, high quality performance wherever you are. So stay tuned. 4분 남았어요. 4분. 어떻게? 어디 가고 있냐고요? 메이크업하고, 그죠? 어떤 유튜브 채널에 이제 나가게 돼서, 그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겁니다. 팬미팅 아니면 팬사인회 하실 생각 없냐고요? 하신다면 거기 가서 형한테 제가 그린 형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아, 저는 너무너무 그렇게 그려주시고 하면 진짜 감동이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팬미팅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어떤 팬미팅이 아니라 좀 이렇게 실물로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뭔가 팬미팅은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게 계획에는 아직은 없는데, 혹시라도 모르니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앨범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좀비라는 곡은 타이틀 중에 하나인데, 그 곡이 제일 만들기 어려웠고, 왜냐면 이제 원래는 성민이랑 프로듀싱을 했어요. 그래서 성민이가 만들고, 저도 직접 가서 성민이 집에 가서, 막 그 키보드 코드 같은 거는 사실 이제 같이 해가지고, 연주는 또 제가 했어요. 요것만. 나머지는 성민이가 다 하고, 그랬는데, 아, 저희가 이제 이걸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니까, 조금, 아, 이게 뭔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러고 헤매고 있었을 때, 이제 제가 브릴리언트님을 섭외합니다. 그래서 브릴리언트님이, 프로듀싱에 합류하게 되어서, 이제 그,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자람 공백들을 꽉꽉 채워주셔가지고, 사운드가 진짜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요. 그래서, 노래 이거 공연장에서 할 생각,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진짜 좋아요. 아, 너무너무 좋아요. 좀비즈 진짜 좋아요, 노래. 탭시도 진짜 좋고. 다 좋고. 노래들 진짜 좋아요. 2분 남았는데 어떡하지? 아. 2 minutes. 아, 질문을 이제 못하겠고. 단콘도 슬슬 좀 정리가 되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단콘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1분 정도 남았을 텐데. 미치겠네. 떨리네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좀 긴장했지. 긴장한 게 맞지. 3년 반 만에 정규가 나오니 긴장이 되네. 1분 남았습니다. 1분. 어떻게 한 30초 후에 끌게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촬영하러 가고, 여러분들, 날씨 더운데, 집에서 덥다고 냉방병 걸리지 마시고요. 선풍기로 이렇게 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밥 챙겨 드시고, 이제 저는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시 되면, 제 정규 2집, But for now, leave me alone.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들어봐주시고, 전곡 꼭 시간 되시면 들어봐주세요. 안 되면 타이틀이라도. 그리고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나중에 봬요. But for now, leave me alone is out now. Let's go!